912번 지방도 안평 의성로에서 박실길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동산 교회가 보이고요. 지금 확대하는 박실 마을 회관 있는 곳입니다. 박실길에서 가구가 많이 모여있는,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박실길은 안평면에서 유일하게 마을 길치고는 노란 중앙선이 있는 넓은 길입니다. 화면 왼쪽에 집이라고 표기된 곳이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을 운영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이 사는 행복충전소 비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비해당에서 산길까지 비포장된 길을 볼수 있습니다. 박실길 원길에서 비해당 오르는 쪽 이 샛길도 역시 길 이름은 박실길입니다. 이 산거리를 나그네가 산길목이라고 합니다. 초입에 작은 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보입니다. 비해당 오르내리는 산길목에서부터 쭉길 따라, 즉 박실길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주거용 건물이 없습니다. 자, 화면에 밭꼭지가 보입니다. 밭꼭지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화면을 축소했습니다. 밭꼭지 상류 왼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가 의성골입니다. 그 골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여기를 안박실이라고 합니다. 또는 안동 박실이라고도 합니다. 안동 박실의
가구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현재 박실길은 포장 구간이 끝난 지점이 보입니다. 이 길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저쪽 화면 위에서 포장길이 멈춘 곳. 저쪽 저 길도 노란 중앙선이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이 길은 경북 의성군 단천면 장림리에 막다른 길입니다. 이 길과 보이시죠? 안동 박실에서 포장하다가 멈춘 이 지점. 나그네는 이 지점과 아까 보았던 장림리의 그 길이 하루속히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 박실에서 예전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안동 쪽으로 걸어서 다니던 산길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화면 가운데입니다. 화면 가운데에 길이 보이고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만 이제 화면을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박실길의 끝지점. 여기는 길 이름도 표기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화면 우측에 두고 55번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나그네가 카카오 맵을 통하여 의성군 안평면 박실길을 한번 지도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습니다.